여전히 호리병은 그의 허리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때 제자들한테 밥도 주고 무술도 가르쳐주러 가는 거야 지금. 그가 말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빗속을 걸어 도착한 곳. 야, 훈련 시간이다. 이리 와, 다 들어와. 그의 제자이자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, 거위들입니다. 백조 아니라 오리 아니에요? 거위야, 그냥. 백조잖아, 하얀 옷 입은 거. 다 물어와가지고, 아이씨, 저것들 숫자가 많이 없는데. 저기 다 빠져서 저들이 떠내려 갔네. 아니, 내 제자들 못 봤어요? 제자들, 하얀 제자들. 아, 애쓰시네, 애쓰셔요. 아, 내 제자들이 없어졌어, 지금. 아, 이거. 갑작스런 비에 노랑으로 떠내려가 버린 거위 두 마리. 여기 하나 있네. 야, 제자. 왜 거기 들어가 있냐, 너. 아, 이게. 힘이 많이 빠졌구만. 그러니까 떠내려와가지고. 아, 잡들이. 저렇게 약해가지고. 다행히 제자 거위 구출 작전이 성공합니다. 달려보면 다 잡았어. 그와 함께하는 13마리 거위들.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수년이 넘어갑니다. 야, 제자들! 탄령병 두 놈 오고 애썼다, 오늘. 내가 궁기하는데, 니네 불쌍해서. 이리 와, 이리 와. 집으로 돌아온 거위들을 위해 사료를 부어주는데요. 거기에 빼놓지 않고 함께 부어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약초달인 물입니다. 자, 왜 주신 거예요, 거기한테? 아, 이거 나만 먹고 힘 차리면 무수잖아. 거기들도 또 제자들이니까 이걸 먹고 강해져야지. 그의 마음을 아는지 바로 모여드는 거위들. 그런 거위들의 모습을 보니 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. 탄령은이라고 했었다. 그렇지만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. 자, 약초 밥 먹고 다시 강훈련 시작!